왜 남편이 싫어해? 외간 남자하고 술 마신다고? 그래서가 아니고 사실은 임신 중에 알코올은 안 되잖아. 왜 그렇게 놀래요? 결혼한 여자가 임신한 게 놀랄 일인가? 지금 혼자 몸 아니에요. 놀라지만 말고 빨리 축하한다고 해줘요. 축하해. 노처녀가 결혼하니까 뻔뻔하긴 한 것 같다.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축하하라고 큰 소리 치고. 어머님,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. 어디 가는데? 예, 민주가 좀 나오라고 해서요. 데리러 오래? 술 마실 사람이 필요하답니다. 그 사람이 혼자 재미없다고 하는가 보다.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게. 네. 형부 어디 간대? 언니가 나오라고 했나봐. 말도 잘 들어.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. 너도 형부만한 사람만 만나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. 난 싫어. 끔찍하게 사랑하던 여자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남자 난 싫어. 너무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. 한순간이 아니겠지. 누굴 좋아할 땐 한순간에 좋아지지만 마음이 식는 건 그렇게 한순간이 아닐 거야. 아마 조금씩 식어 있었겠지. 오래 사귀면 그렇게 돼.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돌아서?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게 사람이지. 사람이 다 똑같진 않잖아. 그렇다고 뭐 꼭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좋은 거니? 엄마가 태영이 엄마였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? 됐어. 지난 얘기는 그만해. 지금 언니한테 잘하면 됐지. 언니한테도 그럴 수 있어. 잔인하고 냉혹하게 그런 짓 할 수 있다고. 왜 그런 일이 있어? 결혼은 사귀는 거하고 달라. 결혼은 그런 게 아니야. 너 형부 때문에 그 애랑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. 그런 것 때문에 형부 미워하지 말라고. 내가 너 그 애랑 만나는 거 허락 못해. 오해하지 마.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. 허락 안 해줘도 만날 수 있어. 내가 태영이 안 만나는 건 엄마 때문이 아니고 태영이 때문이야. 태영이가 지 누나를 버린 남자의 처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대서 못 만나는 거야. 됐어. 다행이다. 한주 혜원 집 아들 교제해봐. 엄마랑 언니 형부가 좋다고 하면 결혼한다고. 어떤 사람인지는 네가 만나봐야 할 거 아니야. 누구든 상관없어. 날 데려가겠다고만 하면 돼. 너 그런 마음으로 결혼할 생각이면 하지 마. 나 그런 결혼 못 시켜. 절대로 못 시켜. 어떻게 네 나이에 그런 결혼을 할 생각을 해? 그런 마음이면 만나지 마. 만날 거야. 그래서 결혼할 거야. 날 데려가겠다고만 하면. 안녕하세요. 진짜 애청하시군요. 그 와이프가 나오라고 그런다고 바로 나오고. 정말 애청하십니다. 나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 아니야. 명준 씨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지. 술친구 좀 해주라고. 나 때문에 나온 거구나. 고맙습니다. 괜찮으세요? 많이 드신 것 같은데. 아직까진 괜찮아요. 아니요. 그 사람은 없앤 줄 알고 있어요. 아빠가 되신 거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아빠 된 기분이 어때요? 좋죠? 당연히 좋죠. 상민 씨 너무 좋아해. 외롭게 커서 그런가 봐. 당신 피곤하지 않아? 괜찮아요.
일어나야 되지 않을까? 루시야? 일어나야겠다. 여러분들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. 삼촌, 나 잠깐 화장실 좀 갈게. 같이 가. 데려다 줄게. 아니야, 괜찮아요. 나 요즘 이렇게 호강한다? 왜 이러는 거죠? 왜 이래요? 이상민 씨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서 울었는다. 뭐라고요? 억울해요? 아무리 취했다고 하지만 이건 인격의 문제 아닙니까? 이 정도로 자제가 안 되면 술을 드시지 말아야죠. 이상민 씨 때문에 불행한 여자가 있는데 너무 신나하는 게 보기도 싫군요. 미워요. 재윤주 씨가 나에 대해 이렇게 반감이 있는 건 자영이를 사랑한다는 뜻인가요? 내 감정이 어떤 거하고 자영 씨가 불행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. 어떤 관계든 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영주 씨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? 난 이상민 씨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헤어진 적은 없습니다. 정영주 씨가 날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. 이건 자영이하고 내 문제니까요. 영준 씨가 나의 약점을 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? 인격이 의심스럽군요. 그러네요. 나도 내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. 말도 없이 갔다고? 너무 취해서 있기가 힘들었나 봐. 당신한테 얘기 잘해달라고. 이상하다. 이런 사람이 아닌데. 이상민 씨 때문에 불행한